저번 달에 빨려고 그랬는데 또 까먹었네. 아! 그냥 바르지 뭐. 어? 저번 달? 야, 얼굴에다 바르지 마, 경아! 얼굴에 손대! 어머, 저번 달이라니, 어? 내기를 의심했네, 진짜. 아니, 언제 빨고서 저번 달이래? 어저께 샀어? 언제 샀어? 작년? 아! 어머,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브러쉬 빨았겠다. 아니, 세척제 사는 거예요. 아우, 못 살아, 내가 진짜. 지혜미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나 엄마 닮았어!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할 수 있는 브러쉬 세척하기. S, 우리 엄마, 마미 손, 건법. 빠밤. 빠밤. 경아야, 엄마 왔어. 아, 뭐예요? 설거지예요? 아우, 지겨워, 진짜. 엄마, 아니, 브러쉬 빠는 거. 아우, 진짜. 이걸로 브러쉬 세척이 된다니까? 아니, 고무장갑에 퐁퐁해. 이거 좀 더러운 거 아니야? 아우, 얘 좀 봐봐. 야,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 젓가락 다 그냥 엄마가 하루에 세 번씩 해놓고 식사할 때 너 그걸로 먹지 않아? 그럼 퐁퐁 먹는 거잖아. 안 더러워. 부드럽네. 네 브러쉬보다 깨끗해. 그러네. 근데 이게 퐁퐁으로 돼요? 자,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품에는 유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야? 바로 기름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설거지할 때 기름 때 제일 닦아주는 게 뭐야? 세제. 바로 이 주방 세제잖아. 자, 이제 브러쉬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주세요. 이거는 뭐? 수분을 먹여주는 거야. 그래서 수분을 먹여준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퐁퐁을 들이부어줄게.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브러쉬 세척한다고 이렇게 잡으시고 우가자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 맞아. 브러쉬 모가 끝에 모가 다 상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색도 안 되고요, 브러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아주 드럽게 세상에 아주 그냥 어쩜 이러고 사니. 아주 그냥 까마귀가 현님하겠네. 각설이가 누님하겠어. 이거 다시 발라. 지금 수정 메이크업 할래? 그러니까. 난리 났어. 깜짝 놀랐어.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기가 있으니까 진짜 좋네. 그렇죠. 고무장갑의 돌기가 이 브러쉬 세척에는 아주 딱이에요. 주방에 여러분들 다 있어요. 다 있어. 키친타월 이것도 주방에 있잖아. 키친타월로 얘를 이렇게 싹 감싸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러쉬에는 생명은 뭐다? 모. 모 끝까지 얘를 이렇게 꾹 짜시면서 틀을 잡아주세요. 와, 오빠 이게 진짜 원래 이 색이구나. 이게 원래 브러쉬 색깔이에요. 원래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네. 원래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 1년 만에 처음 봤지, 얘 빛나슬. 자, 기수 오빠랑 깨끗하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 깨끗하게 살래! 다음 주에 봬요. 빠빠!